피해낸 가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가봅니다. The paradox of modern life is that 현대적인 삶의 이 뭐야? 그 역설은 is that 대리아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이제 이렇게 나온다 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이 정도는 그냥 단어 표시로 그냥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 자체를 그냥 제목형으로 가버려도 상관이 없죠. 제목으로. 근데 제목으로 문제는 좋은 질문은 제목으로 그냥 쉽게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부분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가 아니라 변형 가치가 어떤 게 있는가. 이쪽의 생각을 하자 하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쪽까지. 그래서 이거 현대적인 삶의 그 역설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대디아라는 것이다 해서 while 주어동사 또 주어동사 뭐 이렇게 나오겠지. while technological acceleration 기술적인 여기서 가속이라는 얘기죠. 기술적인 가속이라는 얘기는 기술적인 급속한 진보 정도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기술적인 가속이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교통에 있어서나 그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나 아니면 상품에 있어서나 이런 가속이 should provide more free time 당연히 여기서는 should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엄청나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가속화되면은 결국 시간의 자유가 이렇게 나오겠죠. 프리타임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뻔히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많아지는데 반해서. 그럼 여기서 while 반해서가 나오니까 뒤에는 반대 내용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면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든가 해야 될 거예요. The same invention. 그러한 똑같은 발명품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 드릴로 보면 돼. 이것이 증가시킵니다. Our option error exponential rate. 우리의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여기서 어디로 간다 했으면 증가시킨다. 선택사항 이렇게 되겠죠. Exponential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비율로예요. 그래서 선택폭을 넓혀준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선택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폭에다가 그냥 표시를 하는 게 더 낫죠. 이거보다는. 물론 이걸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휘는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로 일단 언급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제가 어휘 표시를 하건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이건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그 내용에는 주제니 제목이니 하는 것은 무조건 다 그냥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시해놓고 주제 제목으로 문제가 뭐 변형이 나왔다고 해서 적중이라고 분류하면 따지지 마요. 그렇게 멍청한 경우가 없어요. 국어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Email was far faster than snail mail. snail mail은 그냥 일반 우편을 얘기해요. 원래 snail이라는 것은 달팽이죠. 달팽이 우편인데 그냥 편지보다 훨씬 이메일이 빠릅니다. 이메일이 결국 기술의 이제 그 산물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But 그렇지만 the internet also brought Twitter, YouTube and so on.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놈이 또 한 가져왔어요. 트위터, 더 빠른 거죠. 이메일, 이제 좀 다른 방식의 것을 얘기한다고 보세요. 유튜브도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의 다른 통신수단까지 이제 인터넷 때문에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As the German psychologist Hartmut Rosa가 described it. 이 사람이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그걸 묘사했듯이 No matter how much we increase the pace of life.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서는 이제 문법도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No matter how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no matter how는 이렇게 고치는 게 가능한 거죠. However. However. 근데 저는 이걸 however냐 그냥 이거 no matter가 가령 없이 그죠? no matter가 없이 how냐 however냐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건 how만 나왔다 치면은 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많은 것 이런 식이 돼버리고 이건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문법으로 냅니다. 선택형으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낸다 치면 no matter가 없이 how만 해놓고 문법상에서 1, 2, 3, 4, 5 해가지고 how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이 삶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할지라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빨리 발전하니까 우리도 막 속도로 막 그냥 빨리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페이스라는 것이 이 페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속도. 그래서 이 속도라는 개념이 여기서는 이 레이트가 속도의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속도는 비율도 되고 레이트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속도를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없다? 못 따라잡아요. 이렇게 나와야 돼 뒤에는 당연히. We cannot keep up with the flow of in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져요. 그래서 we cannot keep up with the flow of information.
그래서 그 정보의 홍수, 여기서는 이제 이 정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유튜브라든가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위에는 단어 정도였고요. 이 부분에서는 빈칸이 오길준 빈칸은 처음 여기서 나옵니다. 자, 뒤로 갑니다. The result is there. 그럼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우리가 못 따라잡아. 그럼 우리는 뭐 뒤처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이 나야 되죠. 그 결과는, 정보를 이제 못 따라잡는 그 결과는 어떠냐면은, our share of the world.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될 일의 몫으로 보세요. 몫이라는 것이 feel continuously squeezed.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몫, 여기서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share라는 얘기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몫, 뭐 이 정도로 보세요. 그것이 feels continuously squeezed. 여기서 단어로 간다 했으면 squeeze예요. squeeze.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세상에 대한 정보의 양이 이만큼 있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한 10%는 됐다. 근데 정보 양이 여기서처럼 그 exponential이라는 단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내 것은 점점 이 전체 이놈에서 이만큼 했다 그러면은 이 크기에서는 이게 적어져서 요만큼이 되는. 그러니까 오므라드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오므라드는 형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요. 안 잊혀져요. 농담이 아니라. 안 잊혀집니다. 주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미 분석이다 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이 아니라. 좀 길어지는데 일단 갑니다. Even as we gain more efficient access to it. 심지어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효율적인 접근법이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역시 처리가 안 되고 우리 건 적어지는 상태가 된다 하는 거예요. Estimates are dead. 평가들은 대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와 같은 평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90%의 세계의 이 자료에 90%가 갑니다. 90%가 has been created in the last 5 years. 최근 5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 has가 되는데 이게 have로 썼다.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는 기본적으로 복수예요. 데이터미 단수고 원래는. 근데 이제 단수로 취급을 해버리면서 쓰기까지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복수다 하는 거예요. 이 복수인데 이 복수의 90% 그러면 역시 복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has가 아니라 have를 쓰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문법으로 내일 가치는 이제 좀 저기 하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것도 최근에 생겨난 게 90%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인 속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이렇다 하는 거예요. We are all drawing in information.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단어로 본다 치면 우리 모두는 drawing in information. information은 여기서 information은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의 홍수죠. 드로우닝 자체에서 플러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지경이다 하는 거죠. reality. 여기서는 which is가 상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상이죠. 이렇게 돼요. which is a reality. 이게 실상입니다. that makes even a simplest decision. 심지어는 뭐하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결정마저도. 그리고 이게 하이픈이 있을 때 하이픈 사이는 건너뛰어요. 단순한 결정마저도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결정이, 여기서 이놈이 지금 목적어가 되죠. 이게 동사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이게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complicated가 나온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이만 이제 가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단어로 간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한 결정마저도 정보가 하도 많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어휘로 간 겁니다. 어휘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정보가 요만큼 있었으니까 요만큼만 알았으면 됐어요. 근데 90%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제 뭐 하나로 알려면 요만큼 정보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소한 결정이 뭐냐면 어디서 먹지? Which health plan to sign up for? 여기서 sign up라는 얘기는 등록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강 관련 어떤 이제 그 계획이라든가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피트니스 센터 정도와 관련한 계획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에서는 위치가 쓰이는 것은 위치는 what이 아니에요. what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위치는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문법일 때는 여기서 이 위치도 역시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 문법으로 건들만한 부분은 저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지문을 문법으로 내고 말건 간에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꼴들이 여러 개가 겹쳤다.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그걸 문법으로 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하나하나 듣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문법이 다른 전혀 처음 보는 지문에서까지 적용될 수 있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이 정도도 하는 거예요. 제목이란 거는 일단 빼고요. 그죠? 어휘하고, 그죠? 빈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그 결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가능할까요? 문삽 정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삽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은 지문에서 그 문삽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특별한 거는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문삽으로 특별하게 내건 안 내건 간에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삽을 출제를 할 때 어떤 단서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출제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문삽이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게 아니라 문삽이 어느 부분을 낼 수도 있어요. 이 문장 가지고를 낼 수도 있지만 앞에 문장을 가지고 문삽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까지 상관적이다 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이걸 책으로 제가 시간 좀 갖고 책자를 만들 테니까. 예. 그리고 문제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